네, 총알용단어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1분 썰은 그 성공인들의 세 번째 비밀이죠. 세 번째 비밀. 첫 번째는 뭐였죠? 일찍 시작하라. 두 번째는 빨리 자주 실패해봐라. 세 번째는 뭐냐? 장수입니다. 장수. 장수만세 나가라가 아니라 오래 살았어요. 보니까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87세인가 8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활동을 84세까지 하십니다. 즉, 그한 사람이 외교관이자, 과학자이자, 정치가이자, 도서관도 설립해, 소방서도 창립해, 발명도 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서전을 보기 시작했는데, 자서전이 너무 내용이 재밌고 좋아요. 현대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그 자서전에 그 본인이 자기의 이야기를 소설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재미있고, 또그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그 단계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17살 때 집을 떠나가지고 인쇄술을 익혀가지고, 그 전에 이제 물론 형 인쇄소에서 인쇄술을 익혔고, 그 다음에 거의 한 20살, 20대 초반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40대 때 은퇴랍니다. 40대 때 그만큼 돈을 이제 벌었다는 거죠, 40살. 그 40살에서 84세, 즉, 44년간 현역에서 돈 버는 것과 관련이 없는 일을 하세요. 자, 돈 버는 일은 이미 끝났어. 자유로워졌어. 그래서 나머지의 인생을 44년간을 다른 일에 투자를 하시면서 오래 사신 거죠. 자, 아무리 자기가 훌륭해도,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처럼 일찍 시작해서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84세까지 살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었을까요? 안타깝죠? 그래서 일단 보통 사람, 특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일단 오래 살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오래 살아야지 뭔가 기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서 많은 실패를 해보고 오래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훨씬 더 보통 사람들보다 많은 기회를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많은 시도를 해보고 그런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아직 뭐 어려서 저잘안와닿을 수도 있는데, 일단 기억만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1분 썰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25강부터 진도를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자, 바더는 형이 브라더이지, 브라더. 형이 괴롭히다. 데뷔는 데뷔고, 디텍티브는, 자, 택배가 왔는데 폭발물 같아. 폭발물, 택배를 조사하는 탐정. 키드넵은 키드, 아이들이 낮에 낮잠 자고 있는데 납치하다. 그러면 안 되겠지? 레이시즘은 레이스, 달리기 하는데 우사인 볼트는 너 흑인이니까 8레인으로 가. 야, 너 백인이니까 1레인.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레이싱, 달리기 할 때의 인종차별주의. 자,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뻥으로. 바더는 브라더리 괴롭히다. 데뷔는 데뷔. 디텍티브는 택배가 와서 탐정. 키드넵은 키드. 아이들이 낮잠 자고 있어서 납치. 레이시즘은 레이스. 달리기 할 때의 인종차별주의. 로테이트는 투수 로테이션 한다 그러죠? 이 선수가 던졌다. 이 선수가 던졌다. 그래서 투수 로테이션처럼 회전. 프레그넌시는 프라그. 개구리가 볼록 나와서 임신. 파퓰러는 팝송이 인기 있는. 어퍼는 업. 이 알이 붙어서 더 위쪽의 트릭은 트릭 같은 속임수 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는 투수 로테이션이 회전하다. 프래그넌스는 프라그, 개구리의 임신. 파퓰러는 팝송이 인기. 어퍼는 업, 위쪽이니까 어디 위쪽의 트릭은 트릭 같은 속임수 되겠습니다. 리무브는 무브, 다시 움직여가지고 제거하다. 크로스는 크로스가 십자가니까 십자가처럼 교차시키다. 바더 또 나왔네. 브라더 형이 괴롭히다. 스케이터는 스케이트. 김연아 선수가 막 연기하고 나서 꽃을 막 뿌려주잖아요. 그래서 꽃을 막 흩뿌리다. 스케이트 타면서 이미디어틀리는 이미 준비가 다된 거야. 이미 다 준비가 돼가지고 즉석 라면처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즉시의 되겠습니다. 자, 리무브 무브 다시 움직여서 제거. 크로스는 십자가 교차로 가로지르다. 바더는 브라더 괴롭히다. 스케이터는 스케이트 타면서 흩뿌리다. 이미디어틀리는 이미 준비가 맞춰서 즉시의 되겠습니다. 파퓰러라이즈는 팝송이 인기, 파퓰러가 인기 있는데
인기 있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대중화하다. 홀은 홀 전체지, 전체. 전체 홀 하면은 그 다음에 올 모든 것이 있는 전체 이렇게 하고, 트리트는 트리 나무를 다루다 치료하다, 치유는 추임검을 씹다, 스페셜리는 스페셜이 특별한 거니까 부사가 돼가지고 LI가 붙으면 보통 부사잖아요. 그래서 특히 되겠습니다. 그 전미사를 따로 외운다기보다는 전미사는 하다 보면은 아 LI가 붙으면 보통 부사가 많구나, 뭐 MENT가 붙으면 명사형이 많구나,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알게 되니까 그거 뭐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자, popularize, 팝송, 대중화하다, whole은 all, 모두가 있어서 전체, treat는 tree, 나무를 다루다, chew는 chewing gum을 씹다, especially는 special, 특별한 거에 부사니까 특별히 되겠습니다. 자, bother, 괴롭히다, debut, 택배, 탐정, kid, 납치하다, racism, race, 달리기 할 때, 인종차별주의, rotate는 rotation, 회전, pregnancy는 frog, 임신, popularize, popular는 popular 인기 있는, 그 다음에 upper는 up 위쪽이니까 위쪽의 trick은 trick 같은 속임수 되겠습니다. 자, move, 움직여서 제거, cross, 가로질르는 십자가 또는 교차로, bother, 괴롭히다, scatter는 skate, 흩뿌리다, immediately는 이미 준비가 맞춰서 즉시의, popularize는 이게 동사형 전미사가 돼가지고 대중화하다, whole은 all, 모두가 있는 전체, treat는 tree, 나무를 다루다, 치료하다, chew는 chewing gum, 씹다, especially는 special, 특별한의 부사형 특별히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21로 넘어갈까요? 전 시간에 아마 함프를 했던 것 같은데, 햄. 햄이 가공식품이니까 몸에 해로운,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롭다는 얘기야. 또 햄 판매하는 데서 또 강의, 저 뭐야, 항의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아, 또 CF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나한테? 피어리어드는 안 들어와도 돼요, 먹고 살 수 있어. 피어리어드는 꽃이 피어나는 기간, 폴추는 이 4라고 생각해, 4. 아, 풀밭에서 보니까 네 잎 클로버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잎이 네 개잖아. 그래서 행운, 그리트는 그린, 잔디 위에서 친구를 만났어, 인사하다, 버스는 버스데이, 생일이지. 그래서 탄생 되겠습니다. 자, 함, 햄, 햄이 해로운, 피어리어드, 꽃이 피는 기간, 포춘, 네잎 클로바의 행운, 그리트, 그린, 잔디 위에서 인사, 버스는 버스데이, 탄생. 자, 이제 26번, 페이블은 테이블, 테이블 위에서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우화, 밥 먹을 때. 샤우트는 샤우팅 창법 알지? 샤우팅 창법 김경호, 이것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샤우팅 창법으로 소리치다. 다우트는 아, 이 뭐 안 좋은 얘가 아니라 딱 봤는데 애가 좀 유전자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다운증후군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하다, 아니면 뭐 좀 다른 거 있나? 다우트를 그냥 데트라고 생각하자. 데트, 데트가 빚이니까 빚이 너무 많은 거야. 아, 얘 왜 이렇게 빚이 많아? 어, 우리 룰라의 그분 누구지? 아, 이름이 또 생각이 났네. 아, 점점 나이가 먹으니까 이거 씨, 건망증 때문에. 아, 룰라의 그, 아, 아, 생각이 안 나. 김지현 씨는 생각이 나. 아, 이상민. 이상민이 딱 봤더니 빚이 69억이래. 아, 진짜 그렇게 많아요? 약간 의심스럽지, 의심하다. 리뷰는 다시 보는 거니까 복습. 리퍼는 래퍼, 래퍼를 생각해, 래퍼. 래퍼가 보통 이렇게 그 핸드폰 들고 하잖아. 어? 그래서 가사가 너무 많아. 그래서 가사를 참고하다. 그래서 레퍼런스 북이 참고서가 되는 거예요. 자, 페이블, 테이블 위에서의 우화. 샤우트는 샤우팅 전법, 소리치다. 다우트는 데트, 이상민의 빚을 의심하다. 리뷰, 아, 그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그걸 파산 신청 안 하고 일일이 갚아 나가시고 또 그걸 캐릭터화 해가지고 또 방송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아마 이런 캐릭터도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어? 빚으로 다시 일어나신 연예인 그 이상민 씨하고 또 누구 있죠? 그 윤정수 씨. 리뷰는 다시, 아, 김구라 씨도 있구나. 아, 빚지는 건 안 돼 진짜. 우리 일반인들은, 연예인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재기 갑자기 이제 큰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이 빚지는 건 정말, 성경에도 나와 있죠.
다시 보는 거니까 복습. 리퍼는 래퍼들이 가사를 참고하다 되겠습니다. 프레젠트. 프레젠트가 선물이라는 뜻이니까 선물 준다 그러니까 교회 나간 거야. 출석. 스트림은 스트리트 생각해. 길. 길 옆에 보통 개울 있잖아. 그래서 개울. 네트는 뭐 인터넷 할 때 그 네트지 뭐 그물처럼 촘촘하니까. 그 다음에 bark는 밖에서 개가 그냥 아우씨 짖는 거지. 미안하다 걔들아. intelligent는 인텔 회사의 직원들이 어때? 어때? 아주 지적이겠죠. present 선물 받으려고 출석. stream은 street 길 옆에 개울. net는 네트 그 배구 네트 있지 네트 그물. bark는 밖에서 개가 짖다. intelligent는 인텔 직원들이 지적인. 자, 폴드는 폴더폰 있지 폴더폰. 아직 폴더폰 사용하는 사람 있나? 뭐 그리고 G드래곤이 뭐 폴더 인사한다 그러잖아요. G드래곤이 폴더 인사한다. 올라갈수록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데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신감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 폴더 인사를 하다. 90도 폴더 인사. 폴더가 뭔지 몰랐지 되네. 폴더가 이제 접대란 뜻이야. 하비스트는 시골에 갔더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시잖아 요즘에.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수확하다. 쉐어는 쉐어 한다 그러지. 수익 쉐어 한다고. 나도 지금 이거 찍어가지고 좀 수익 좀 쉐어했으면 좋겠는데. 쉐어 공유하다. 프리즈는 프리 자유롭게 뛰어노는 거는 얼음왕자가 와가지고 쉬 아주 얼리다. 스트럭처는 이걸 트럭이라고 할게. 트럭 스트럭처니까 여기 트럭의 골격 구조 되겠습니다. 아,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진짜 도로에 나가면은 겁나. 트럭 보면은. 자, 폴드는 폴더폰을 모아서 접다. 폴더폰처럼. 하비스트는 할아버지들이 수확하다. 쉐어는 수익 쉐어하면서 수익을 공유하다. 프리즈는 프리 자유롭게 놀던 것을 얼다 얼리다. 스트럭처는 트럭의 구조 되겠습니다. 자, 함은 햄. 햄이 아주 햄만 먹어서 해로운. 피어리어드는 꽃이 피어나는 기간. 폴스는 포 네잎클로바. 행운. 그릿 그린 잔디밭 인사다. 버스는 버스데이 탄생. 페이블은 테이블 우화. 샤우팅 소리치다. 데트 빚이 너무 많아서 의심. 리뷰는 다시 보는 거니까 복습. 리퍼는 래퍼. 래퍼들이 BY가 가사를 막 참고하면서 랩을 하는 거지. 자, 프레젠트 선물 받으려고 출석. 스트림은 스트리트 길에. 그 스트리밍 서비스라 그러지. 여러분 그 졸졸졸졸 정보가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그거 듣고 음악 듣거나 이제 영상 볼 때 쓰잖아. 유튜브 같은 거. 스트리트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총알용 단어. 자, 스트리트 길 옆에 있는 개울. 네트 그물이지. bark 밖에서 개가 짖다. intelligent는 인텔 회사의 직원. 지적인. fold는 폴더폰처럼 접다. harvest는 할아버지들이 수확. share는 수익 share해서 공유. freeze는 free 자유로운 것을 얼리다. structure는 트럭의 구조 되겠습니다. 끝났네. 자, 25강 40번까지 순식간에 해봤고 오늘의 성공 비법은 뭐였죠? 그렇죠. 오래 살아서 오래 활동해서 더 많은 기회를 갖는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수였습니다. 장수. 자, 여러분 장수하시고 저도 오래 살았으면 좋겠네요.